예, 오늘은 부채입니다, 그죠? 우리 오늘 부채. 예, 부채. 교재는 285쪽이죠. 예, 부채. 예, 부채란 우리가 이제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다, 그죠? 빚. 예, 부채라는 거는 갚아야 할 빚이다, 그죠? 채무. 채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갚아야 할빚 의무 부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법에서는 요걸 이제 부채를 분류를 하죠, 그죠? 1년 기준에서 1년 내에 갚아야 할빚 그걸 뭐라 하죠? 유동 부채. 뭐 단기 같은 뜻인데 표현을 이래합니다. 유동, 예. 단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기 부채다. 그죠? 장기 부채라 하는데 법에서는 이제 유동 부채를 하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1년 내에 유동 부채. 그럼 이제 1년 후에 갚을 빚을 뭐라 하겠죠? 비유동 부채. 이렇게. 자, 시작.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한번 더. 유동 부채, 비유동 부채. 요거는 이제 1년 기준입니다. 그죠? 1년 내에 갚을 빚. 요거는 1년 후에 갚을 빚이다. 아시겠죠? 그죠? 1년. 그럼 여기 이제 종류가 어떤 게 있느냐? 요 1년 내에 갚을 빚 하면 대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죠. 그죠? 뭐 상품을 외상으로 사왔다. 외상 매입금. 어음을 발행했다. 직업음. 그죠? 돈을 빌려왔다. 차입금. 예, 돈 아직 안 지급 안 했다면은 미지급금, 그죠? 이런 거, 뭐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 선수금, 뭐 집세를 미리 받았다, 선수 수익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세금, 원천징수죠, 예수금 또는 이제 우리 백화점 입장에서 보는 상품권. 우리 입장이 아닙니다. 백화점 입장에서 봤을 때 부채죠, 그죠? 이런 거, 그죠? 또 1년 내에 갚아야 할 충당 부채. 충당 부채 하는 게 조금 생소하죠. 이런 거는 우리가 충당금이다. 그래 보면 됩니다. 1년 내에 나갈 충당금. 앞에 뭐 단기 충당금 해도 되고, 그냥 충당 부채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럼 이제 1년 후에 갚을 빚이다, 그죠? 비유동 부채다. 요건 앞에 전부 장기를 붙입니다. 앞에다가 장기. 기간이 1년 이상이니까. 요걸 우리가 묶어서 뭐라 하죠? 매입 채무. 장기 매입 채무다. 또는 뭐 장기성 매입 채무다. 같은 말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기간이 1년 이상이다. 장기 차입금. 이런 식으로. 장기를 붙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충당 부채가 있다고. 충당금. 요런 충당 부채 하면은 여러 가지입니다. 예, 요거는 뭐 하자 보수 보증금 이런 거죠. 보증 충당 부채가. 요거는 이제 장기죠. 그죠? 장기. 요런 충당 부채가 있고 그리고 사채 등등 이런 거다. 그죠? 요런 거는 기간이 1년 이상. 장기. 요거는 단기. 1년 내에 나갈 돈은 단기라 합니다. 단기 충당 부채다. 그죠? 요렇게 구분하고. 그럼 이제 비유동 부채는 앞에 전부 뭐가 붙죠? 장기다, 그죠? 장기, 장기, 장기. 그리고 뭐 있죠? 사채. 그죠? 아, 요게 비유동 부채다. 아시겠죠? 비유동 부채. 또 우리가 갚을 돈 있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인데 이 돈이, 이 금액이 딱 정해져 있다. 그걸 우리는 확정 부채라 이랍니다. 요 갚을 돈이 정해져 있는 거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직업음 50만 원 차입금 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금이 딱 정해져 있다 그죠? 요 확정되어 있는 우리가 확정 부채를 하는데 대부분의 부채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 전부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충당 부채 요런 거 그죠? 요런 거는 금액이 확정 안돼 있죠 그죠? 뭐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죠? 뭐 수선 충당한다 수선비
그 수선 얼마 나갈지 모르잖아, 그죠?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죠. 이런 거는 금액이 확정이 안 돼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 하느냐, 추정 부채라 이랍니다. 다시 무슨 부채? 추정 부채. 아, 금액, 그 돈을 추정하여 알 수 있는 부채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거고, 요걸 확정이 안 돼 있다, 알겠죠? 추정 부채다. 요런 게 요거는 요거, 요거. 그렇죠? 충당 부채. 그래서 요 금액이 확정이 안 돼 있는 게 충당 부채, 요런 건데, 아, 추정 부채는 충당 부채 가능이 있구나, 그죠? 충당부채, 충당금을 말합니다. 충당금. 알겠죠? 충당, 간단히 생각하세요. 충당금을 우리 회계에서는 충당부채랍니다. 또 하나, 우발부채도 있다, 그죠? 우발적인 부채. 내가 빚보증을 썼다. 빚보증을 썼으면 그 사람이 만약에 빚을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야죠, 그죠? 우발적인 채무, 우발부채라 이랍니다. 그럼 요 충당 부채는 다시 여기에는 여기 두 가지 우리가 뭐 실제 시험에 대비해서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제품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우리가 제품을 팔았다. 전 그죠? 가전 제품. 이런 걸 팔고 AS를 해 준다. 그죠? AS. 만약 AS 기간이 2년이다. 그 2년 동안 요 AS 서비스를 지급해야 되죠. 요게 얼마가 나갈지는 알 수 없다, 그죠? 그 요걸 충당 부채라 이랍니다. 하자 보증 충당 부채, 제품 보증 충당 부채, 뭐 같은 겁니다. AS다. 뭐 다 AS 모를 분 없잖아, 그죠? 요게 금액이 확정이 안 돼 있다. 알겠죠? 충당 부채고. 또 하나, 경품. 우리가 이런 경품 제도를 하고 있다. 판촉을 하기 위해서 경품 충당 부채. 왜 쿠폰 같은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 그죠? 치킨 같은 거 뭐 10장 모으면 치킨 한 마리 공짜. 그건 경품이잖아, 그죠? 선물. 이런 것도 기업 입장에서는 부채죠, 그죠? 충당 부채, 선물. 이런 거, 이거 충당 부채.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쿠폰을 하나 발행했습니다, 그죠? 치킨 10마리, 10장 모으면 한 마리 준다. 예를 들어서. 그게 얼마가 나갈지 모르잖아, 그죠? 그렇죠? 그 금액이 확정이 안 돼 있다. 확정이 안 돼 있는 걸 뭐라 하죠? 충당부채. 알겠죠? 이런 게 얼마가 나갈지 모르잖아, 그죠? AS 비용이. 돈은 지출은 되지만은 언제 얼마가 나갈지가 불투명하다. 그래, 금액이 추정해서 알 수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추정부채라 이랍니다. 아시죠? 예, 뜻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이번에 우발부채가 뭐냐? 우발부채라는 거는 빚보증 썼다. 빚보증, 채무보증. 다른 사람 돈 빌릴 때 내가 보증을 썼습니다. 그죠? 채무보증 썼다. 이게 우발적인 부채잖아. 그죠? 우발부채라는 거는 현재는 부채가 아니지만은 우발적인 사태로 인하여 부채가 될 수 있는 거. 그걸 우발부채라 이랍니다. 그 대표가 뭐 채무보증, 빚보증 썼다. 이랄만 됩니다. 또 하나. 엄을 내가 배에서 양도했다. 엄을 배에서 해줬는데 이게 무사히 결제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부도가 나버렸다, 그죠? 그러면 배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죠. 부채. 그죠? 만약에 엄을 만기가 되기 전에 할인했는데 이게 만약에 부도가 발생해버렸다? 그러면 할인한 사람도 책임을 져야 되죠. 이런 게 우발적인 부채다. 그죠? 말 뜻대로 하면 모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간단한 내용들이고. 또 하나.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왔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왔다. 우리 회사에서는 피고소인 입장이 되었다. 피소가 되었다. 이런 거. 만약에 소송에서 내가 패소하면은 부담해야 되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우발적인 부채라 이랍니다. 알겠죠? 우발부채. 그러면은 요 말 뜻은 다 이해한다. 그죠? 그러면 자, 보세요. 금액 확정 여부에 따라서 크게 뭐란다. 시작.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요 추정부채는 다시 어떻게 구분한다?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세 가지잖아. 그죠? 시작. 확정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 알겠죠? 예. 그 이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금액을 추정해야 된다. 그죠? 알 수가 없다. 얼마가 나갈지. 그죠? 예. 그런데 요게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요거는 돈이 나간다는 사실은 확실하다.
이거는 돈이 AS 비용이나 선물 맞냐 이런 거죠. 했을 때 요 돈이 나간다는 사실은 확실한데 언제 얼마가 나갈지가 불투명하죠. 그죠? 그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투명하다. 알겠죠? 요거는 우발부채, 이거는 돈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른다. 그죠? 지출 자체가 불확실하죠. 그렇죠? 빚보증 썼다 돈이 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빚보증 썼을 때 그 사람이 갚아주면 내하고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사람이 못 갚았을 때 내가 부담해야 된다. 그죠? 이것도 부도가 안 나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그죠? 부도가 나면 내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도 내가 이기면 승소하면 문제가 안 되잖아. 그죠? 패소했을 때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자, 충당부채는 뭐라 그랬죠? 지출 확실. 돈이 나간다는 확실하다. 그죠? 요거는 지출이 불확실하다. 알겠죠? 예. 아예 안 들으려고 하니까 모르지. 타문 이래 보면은 뭐 다 알 수 있잖아. 그죠? 아예 귀에 안 담으려고 막 딴지 이래 보면 모르지. 무슨 소린지. 응? 누구 딱 한 사람이 가고 있네. 딱 알고 보면, 들어보면 이거 아무도 없잖아. 그죠? 예. 알겠죠? 그죠? 자, 시작. 확정부채, 충당부채, 우발부채.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부채를 우리는, 그죠? 예.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예. 이런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 표시하잖아. 그죠? 예. 요거는 언제 작성하죠?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12월 30일 날이죠? 자, 여기에다가는 뭘 적죠? 여기는 뭐죠? 자산. 그동안 뭐 해왔죠? 시작.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해왔었죠? 그죠? 이게 적잖아, 그죠? 부채는 여기 적어야 되죠. 그죠? 적어야 되는데, 요 확정 부채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부채니까, 요 적어야 되겠죠, 그죠? 당연하잖아, 그죠? 확정 부채는 외상 매입금이 얼마, 차입금이 얼마, 그리고 뭐 미지급금이 얼마, 이렇게, 그죠? 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요 대변에 적어줘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충당 부채는. 금액이, 그죠? 지출은 확실하지만 금액을 알 수가 없으니까, 추정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표시할 거냐. 우리 법에서는 요 충당부채도 부채로 인식한답니다. 충당부채도 여기다 적어주자. 부채로 보자. 확정부채는 당연하잖아. 그죠? 그 요 충당부채도 부채로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금액이 지금 불확실하죠? 그죠? 금액이 확정 안 돼 있잖아. 그죠? 요 금액. 그 요 금액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요 금액은 어떻게 적을 거냐? 우리 법에서는 요래 적습니다. 보세요. 요 금액은 최선의 추정치. 시작. 최선의 추정치. 요 기업에서 최선의 추정치를 예측해서 그 금액을 여기다 표시하랍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가장 합당한 금액을 요에 표시하세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 금액을 아무리 이걸 확신해 봐도 추정치를 알 수 없더라. 요 금액을 알 수 없더랍니다. 요 최선의 추정치를 우리 여기에다가 추정치를 알 수가 없더라. 그러면 여기 적으면 안 되죠. 그죠? 여기 적으면 안 되고 밑에다가 표기만 하세요. 아래에다가 여기에다가 메모해 놓으세요. 요게 뭡니까? 요게 뭐죠? 주석. 그렇죠. 주석. 알겠죠? 주석. 요 금액은 최선의 추정치로 나타내야 돼. 이 추정치를 알 수 없다면은 이 여기다 적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에 적지 말고 밑에다가 메모만 하세요. 메모. 이 메모가 뭐죠? 주석. 주석이다. 알겠죠? 주석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요 최선의 추정치로 나타내고 그죠? 요 금액을 요 자체 금액을 알 수가 없으면 여기 표시하자. 주석입니다. 알았죠? 여기에 표시하는 걸 우리가 재무상태표 본문이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본문 재무상태표 본문에 표시하는데 요 최선의 추정치를 알 수 없으면 뭘 한다? 주석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 하나. 요거는 부채. 요것도 부채. 그럼 우발 부채는 부채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겁니다. 요 우발 부채는 요거는 부채로 안 본답니다. 그냥 요거는 바로 요래 적으세요. 주석에다가. 우발 부채는 주석으로 표시한다. 알겠죠? 우발 부채는 표기 주석이다. 요거는 부채를 인식 안 한다. 그죠? 우발 부채.
그런데 이 우발부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50%를 초과하면은 이거는 충당부채로 보고 요거는 요게 부채로 인식하자 요겁니다. 그 발생 가능성이 50%를 초과하면은 뭐로 본다? 충당부채입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표기 방법이 다 끝났죠. 그죠? 예, 다시 자 보세요. 요 확정부채는 부채입니다. 그죠? 여기에 표시하고 충당부채도 부채다. 그죠? 요 금액을 뭐로 표시한다? 최선의 추정치. 알겠죠? 요걸 알 수 없더라. 그럼 뭐라 하고? 추석. 우발부채는 뭐라 하죠? 추석. 추석인데, 요게 발생 가능성이 몇 프로 초과? 50% 초과하면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알겠죠? 요게 말하자면은, 그죠? 요게 빚보증을 썼는데, 그 사람이 지금 부도날 가능성이 50% 넘는다. 또 이것도 부도날 가능성이 50% 초과되거나 소송에 내가 제소당했는데 만약에 내가 패소할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판단되면은 이거는 추석이 아니고 뭐가 되죠? 부채. 알겠죠?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표기 방법. 알았죠? 예. 자, 이제 하나만 더 아마 끝납니다. 보세요. 요 소송에 피소됐다. 요거 반대말이 뭐죠? 이거는 내가 소송 제기 당했잖아. 그죠? 반대로 내가 제기하는 거. 제소라 이라죠. 그죠? 소송을 내가 제기하다. 그죠? 내가 반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다. 제소하는데 뭐냐. 쉽게 제기하다 이랍시다. 내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죠? 제기했으면 내가 받을 돈이 생겼다는 거죠. 권리가 생겨서 이거는 우발부채가 아니고 이것은 우발자산이라 합니다. 다시 시작. 우발 자산. 한 번 더. 우발 자산. 알았죠? 예. 그럼, 요런 경우에, 그럼, 우발 자산은 재무 상태 비율 어떻게 표시할 거냐, 요거. 그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확정 부채와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의 표기 방법을 알았고, 그죠? 요 우발 자산 어떻게 할 거냐? 요 자산은 장부에 기재하지 마세요. 요거는 아예 표시하지 마세요. 생략. 하지 마라. 자, 요거는 본문, 그죠? 요거는 뭐죠? 주서, 그리고 생략. 알겠죠? 요거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발생 가능성이, 즉 내가 성소할 확률이 50% 넘는다. 50%가 초과되면은 요때는 뭐라고? 추석. 요건 추석입니다. 알겠죠? 추석. 추석으로 표기한다. 추석. 이게 확정이 됐다. 그죠? 내가 성소했거나 또는 거의 이제 확실하다. 요런 경우에는 이제 우발 자산이 뭐로 바뀌겠죠? 자산. 그죠? 요거는 이제 실제 우리 이제 자산으로 장부에다 기록하자. 요겁니다. 자산. 예. 예, 여기 끝났습니다. 요게 이론 문제, 부채.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방금 요거. 요거죠, 그죠? 요 확정 부채, 그리고 충당 부채, 우발 부채, 그리고 뭐가 있죠? 우발 자산의 표기 방법. 알겠죠? 요겁니다. 자, 교재 잠깐 한번 보세요. 293쪽 한번 보세요. 예, 거기 보면은 293쪽을 한번 보세요. 그 가운데 그 보면은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 나와 있죠. 그죠? 그 충당 부채와 우발 부채가 나와 있는데 요 내용들 그 뒤로 한번 넘겨 보세요. 어디까지 하면은 요 충당 부채에 대한 내용들이 예, 뒤로 가면은 거기에 예, 그 보면은 294쪽에 보시면은 아래 표 그 아래 표가 나와 있죠. 그죠? 그 표, 표기 방법 같은 거, 이런 게 전부 다 요겁니다. 요 내용만 알면 모두 그대로 할 수 있죠. 그죠? 예.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보세요. 확정 부채는 당연히 부채입니다. 그죠? 요게 표기하고, 요 충당 부채도 뭐로 본다? 부채. 부채. 근데 요 금액은 추정치니까 뭐라 하자? 최선의 추정치. 요걸 알 수 없으면 뭐라 하고? 추석. 알겠죠? 추석이고. 우발 부채는 뭐죠? 우발 부채는? 추석. 충당부채는 부채. 우발부채는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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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요게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되면 뭐죠?
충당 보채. 알겠죠? 그 우발자산은 뭐하고? 생략. 표기 안 한다, 그죠? 그런데 요게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하면 뭐라 하고? 주석. 확증이 되거나 확실하면 뭐라 한다? 자산 계산. 알겠죠? 요게 이제 표기 방법. 이론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 있겠죠, 그죠? 자, 계산 문제는 요겁니다. 보세요. 요거. 이게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오죠, 그죠? 우리가 제품 보정 충당 부채다, 그죠? 제품 AS 비용을 만약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얼마 했느냐? 100원을 예상했다. 예상을 100원 했는데, 실제 돈이 나갔다. 지출이 됐는데, 얼마가 지출됐느냐? 70원이 나갔답니다. 그럼 얼마 남아있죠? 예? 예상을 100원 했는데, 실제 지금 나갔으면 얼마 남았죠? 30원 남아있다, 그죠? 요, 남아있는 요거 얼마고 묻는 게 계산 문제입니다. 요거. 요게 답이죠, 그죠? 요거. 그게 뭐를 묻는지를 알고 나면 아주 쉽잖아, 그죠? 우리가 AS 비용을 100원을 예상했는데 실제 지출이 70원이다. 현재 남아있는 총당 부채 잔액 얼마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30원, 이렇게. 그럼 요런 걸 이제 우리가 문제로 만들면 보세요. 이래 만들겠죠, 그죠? 1년도,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았다. 매출. 만약에 400만 원씩 팔았다. 우리 회사는 1차 연도에는 AS 비용을 2% 예상하고, 그 다음에는 3%, 또 그 다음에는 5% 예상한다. 우리는 이제 3년간 AS를 해준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1차 연도에는 2%, 2차 연도에는 3%, 3차는 5% 예상한다. 그죠? 요래 예상한다면, 요게 비용이 얼마가 나가죠? 8만 원. 여기는 얼마죠? 12만 원. 여기는 20만 원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여기에 대한 수익은 1년도에 발생됐고 요 2%라는 비용을 요때 예상하는 거는 수익과 비용을 같은 해 예상이나 관계없는데 요런 게 문제가 되죠, 그죠? 요게 왜냐하면은 요런 AS 비용을 우리가 2년도 또는 3년도에 예상하는 거는 요 수익은 언제 생긴 거죠? 이때 생기잖아, 물건은, 그죠? 1년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1차 연도 2%, 2차 3%, 3차 5% 하거들랑 이걸 더하면 몇 프로죠? 10%죠. 그걸 몽땅 인식해버립니다. 1차 연도 이렇게. 요래 함으로써 만약에 400만 원치 팔고 여기에 따른 비용이 그만 40만 원 생겼다, 그죠? 수익과 비용을 요 같은 해에 인식하는 거. 이걸 우리는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라 이랍니다. 그 수익과 비용은 항상 같은 해 인식하자. 그럼 이제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이라 이랍니다. 시작. 수입비용 대응의 원칙. 요거는 이제 우리 수입비용에 가면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일단은, 아, 요런 게 있다. 그래서 AS 비용은 요렇게 인식합니다. 자, 보세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요 물건을 팔고 나서 3년간 AS를 해주는데 AS 비용만 10%다, 그죠? 그럼 400만 원 10%면 얼마죠? 40만 원이죠. 실제 예상은 내가 40만 원 하고 돈이 나갔다, 그죠? 35만 원이 지출이 됐답니다. 그럼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죠? 5만 원. 여기 답이잖아, 그죠? 답. 알겠죠? 400만 원에 10% 하면 40만 원. 돈이 35만 원 나갔다. 얼마 남았죠? 5만 원 남아있죠, 그죠? 요렇게 딱 요거 물어보면 너무 하나만 너무 단순하니까 문제를 요래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2년도에는 500만 원치 팔았다. 그럼 AS 비용 10%면 얼마죠? 50만 원. 여기 이제 지출이 주어지겠죠, 그죠? 42만 원이 나갔다. 얼마 남았죠? 8만 원. 이렇게. 여기는 만약에 300만 원이 팔고 AS 비용은 10%면 얼마죠? 30만 원이죠. 요 AS 비용이 지출이 얼마 되었느냐? 28만 원이 지출됐다. 그럼 잔액 얼마 남았죠? 2만 원. 그럼 총 남은 거 얼마? 15만 원. 그죠? 이렇게 정답 1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합계를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총 더하면 이게 얼마죠? 1200만 원이죠. 요 1200만 원에 10%면 얼마죠? 120만 원. 그죠? 요거 다 더하면 얼마? 요거 더하면 105만 원. 자, 보세요. 120만 원에서 요거 빼면 얼마죠? 요거 빼면 15만 원이죠.
요래 빼도 15만 원이고 더해도 얼마죠? 15만 원이죠. 그죠? 요게 답입니다. 보통 문제를 요런 식으로 두 개 아니면 세 요래 만들어 요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요게 말하자면은 충당 부채 잔액이다. 그죠? 15만 원.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15만 원. 예. 간단하잖아. 그죠? 하나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하나 보세요. 296페이지 한번 봅니다. 자, 296쪽. 그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거는 에, 3년간 AS를 해줍니다. 그죠? 그 1차 연도에는 1%, 그 다음 2차 연도는 몇 프로? 3%, 그리고 3차는 6%, 총 몇 프로죠? 총 10%죠. 그죠? 아, 밑에 한번 보세요. 합계를 봅니다. 거기 합계 보니까 470만 있죠? 470만 원 곱하기 10%. 47만 원이죠? 빼기 37만 원. 답은 얼마? 10만원. 그게 답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다시. 470만원 곱하기 10%. 그럼 47만원. 그 마이너스 37만원 하면 됩니다. 답은 10만원. 알겠죠? 예.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보세요. 뒤로, 저 뒤에 연습 문제 보세요. 자, 307페이지. 1번. 요번에는, 307쪽에 1번 한번 보세요. 예, 307쪽에 1번 그거 보세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요거는 이제 2년 차입니다. 그죠? 1%. 첫 해는 1%. 그 다음에는 3%. 총 몇 프로죠? 4%.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매출액 얼마죠? 3억 3천만 원 곱하기 4%. 빼기 얼마죠? 460만 원. 그죠? 예. 3억 3천만 원 곱하기 4% 하고, 마이너스 460만 원. 그 3억 3천만 원에 4% 하면 얼마죠? 1320만 원이죠? 여기에서 지출액이 얼마? 460만 원. 빼고 나면 얼마 남았죠? 860만 원. 정답. 몇 번이죠? 4번 답. 여기 AS 문제입니다. 알겠죠? A에서는, 그럼 요거하고 똑같잖아, 그죠? 예. 요게 100원을 예상했다가 돈이 70원 나갔다, 요거 얼마고 묻는 거, 그죠? 요거. 예제 하나 딱 뭐 풀어봐야 되죠, 그죠? 그럼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요런 걸 이제 장부에 기장해야 되죠. 장부에 기장하기 위해서는 분개를 합니다. 요 예상을 100원 했다, 그죠? AS, 즉, 제품 보정비 100원 분개할 때는 대변에 충당부채 100원 차변의 보정비 100원, 대변의 충당부채 100원, 요래 분개를 하고, 예상되는 비용은 보정비를 합니다. 충당부채 100원 했죠, 그죠? 돈이 70원 나갔다. 그럼 우리가 충당금 100원을 설정했다가 요 중에 70원 나갔으니까, 차변에 뭐라 하면 되죠? 충당부채. 그렇죠? 충당부채 얼마? 70원. 현금이 나갔다. 대변의 현금 70원. 분개는 요래 합니다. 알겠죠? 뭐 분개도 간단하죠, 그죠? 그럼 충당부채가 100원 설정했다가 70원 나갔으니까 얼마 남아있죠? 30원. 그게 요거잖아. 그죠? 30원 남아있다. 예. 근데 이제 분개하세요 하는 건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요거 얼마냐 묻는 거, 요거 얼마냐 물어보니 우리 시험에 3번 나왔었고, 또 하나, 요거, 이번에 요거. 경품 충당부, 요것도 계산 문제 만들죠, 그죠? 예. 요것도 만들면 이런 내용 똑같습니다. 경품을 우리가 예상했다. 얼마 나가리라 예상한 게 만약에 100원이랍니다. 100원인데 실제 경품이 나갔는 거, 금년에 나갔는 게 70원 나갔다.
그럼 70은 나오고 나니까 잔액이 얼마 남아있죠? 30은 남아있죠? 요거 얼마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품 충당 부채. 우리 시험에는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요거 아니면 요거. 알겠죠? 요게 계산 문제인데, 그럼 실제 우리가 요 경품 부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요거 나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297페이지 보세요. 돌아와서 거기에 297쪽. 297페이지입니다. 예, 기본 문제 3번. 요거는 이제 AS, 왼쪽에는 그 AS 우리 방금 해봤잖아. 그죠? AS 문제하고는 모양이 좀 다르죠? 예, 297쪽에 기본 문제 3번. 내용이 조금 깁니다. 그죠? 한번 일단 읽어보세요. 좀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뭐를 묻는지를 먼저, 그걸 먼저 파악해야 되죠. 그죠? 그럼 이 문제 다 읽어보시죠. 그죠? 여기서 보니까 마찬가지 묻는 게 경품 충당 부채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음료수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음료수 병막에 10개를 모아오면은 볼펜 하나를 선물로 줍니다. 그죠? 선물 주는데 이때 우리가 금년도에 음료수 판매한 걸 모두 몇 병이죠? 3만 병을 팔았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선물, 정한 선물은 400개였고, 그리고 또 아래 보면은 이 회사가 회수되는 병막의 수량이 총 30% 수준이라 그랬죠. 이거는 뭐냐 하면은 선물 받기 위해서 가져오는 사람들이 100%가 아니고 30% 정도 오더라 이겁니다.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30%. 예, 이거는 과거 경험에 의한 겁니다. 그죠? 자, 일단은 보세요. 우리가 총 예상되는 그 경품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보세요. 자, 몇 병 팔았죠? 3만 병. 그 3만 병을 팔았다면 병막에도 몇 개죠? 3만 개겠죠? 병 안에 하나 있으니까. 그죠? 3만 개. 그렇잖아. 그죠? 3만 병을 팔았으니까 병막에도 3만 개고, 요 병막에 10개를 가져오면은 선물 하나 준다 그랬죠? 병막에 10개의 선물 하나 나가면은 선물은 몇 개 나가죠? 요거 10개 가져오면 선물 하나 나가니까 3만 개니까 몇 개? 3천 개. 선물은 3천 개 나가잖아. 그죠? 다시. 3만 병을 팔았으니까 그 병막에도 3만 개고, 요 10개를 모아오는 사람에게는 선물 하나 준다 그랬으니까 병막에 10개의 선물 하나 나가니까 요게 병막에 3만 개니까 선물 3천 개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 100% 다 온다면은 3천 개가 나가지만은 과거 경험에 의하면은 몇 프로? 30%만 받으러 오더라. 그죠? 30% 추정치잖아. 그죠? 그러면은 총 나갈 선물이 몇 개? 몇 개 나가죠? 900개. 3천 개 30%니까 900개. 아, 예상되는 선물은 모두 900개다. 900개. 예. 다시 병마개가 3만 개면은 10개의 선물 하나 나가니까 선물은 3천 개 나가고 그중에 30%가 받으러 오더라. 그죠? 그러면 총 나갈 선물은 900개다. 알겠죠? 그죠? 그럼 요번에 우리가 이제 시작하고 나서 선물이 몇 개가 나갔죠? 그 문제 보면 몇 개 나갔다 그랬죠? 400개 나갔죠? 그 400개 나오고 나면 앞으로 몇 개 더 나가겠죠? 500개 예상되는. 그죠? 900개 중에서 원래 400개 나갔으니까 앞으로 몇 개 더 나가겠다? 500개 나가겠죠? 앞으로 나갈 거 뭐죠? 부채. 요게 부채. 무슨 부채? 경품 충당 부채라 이랍니다. 알았죠? 경품 선물 충당 부채. 그죠? 충당 요거. 500개가 앞으로 나갈 건데 이 개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금액이 얼마고 물어봤죠? 그죠? 선물한 게 얼마짜리죠? 예? 2,000원짜리. 한 개 2,000원짜리다. 몇 개? 500개. 얼마죠? 100만 원. 정답. 그죠? 답은 100만 원입니다. 응? 답 100만 원. 예. 간단하잖아.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병막에 3만 개. 자, 보세요. 병막에 3만 개인데 10개 가져오면은 선물 하나 준다. 그러면 선물은 3,000개. 근데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30%만 올 거다.
34,900개 총 예상되는 선물. 그 중에 400개 이미 나갔다. 앞으로 몇 개 더 나가겠죠? 500개. 요게 부채 나갈 거. 그죠? 한 개 얼마짜리? 2,000원짜리. 얼마? 100만원입니다. 답. 알겠죠? 요런 게 이제 우리가 경품 문제를 합니다. 표준 문제 요런 거 알겠죠? 자, 하나 더 해볼게 보세요. 뒤로 종합 문제 한번 가봅니다. 예, 우리 거기에 책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예. 예, 314쪽 16번 314쪽에 16번 한번 보세요. 이건 이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문제. 그럼 여기도 묻는 게 그죠? 결산 시에 계산할 경품 충당부채 얼마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 예상되는 전체 선물, 여기에다가 실제 지출된 거, 그죠? 실제 나갔는 거, 요거 빼고, 요거 빼고 나면은 앞으로 추가 나갈 거다, 그죠? 잔액. 우리 알아보고 요거다, 그죠? 요거 몇 개고, 모르는, 그죠? 예, 요거. 알겠죠? 자, 거기 한번 보세요. 그 예상되는 게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예, 음료수병 뚜껑 속에 당첨 표시가 10%가 당첨된다, 그죠? 예. 경품은 선물은 300원짜리 주고 있고, 음료수 판매량은 모두 20만 병 팔았습니다, 그죠? 음료수 팔았는 거는 20만 병을 팔았는데, 요거는 음료수를 팔았죠? 그런데 당첨률이 10%죠? 당첨률이 10%만 몇 프로, 몇 개가 당첨되겠죠? 2만 개. 요게 선물 나갈 거, 그죠? 그럼 10%니까 20만 병에 10%가 당첨이 되니까 당첨은 2만 개 됩니다, 그죠? 그 2만 개가 당첨이 되면은 그 중에 몇 프로가 청구되리라 예상하죠? 80%. 그럼 2만 개에 80%면은 몇 개죠? 16,000개, 그죠? 요게 16,000개다. 아, 예상되는 거는 16,000개다. 총 나갈 거. 20만 병인데, 그 10%가 당첨되려 예상되잖아. 그죠? 10%만 2만 개, 여기에 80%니까 16,000개까지. 이해되죠? 그죠? 여기까지. 예. 다시 20만 병 중에서 10%, 2만 개, 여기 10%, 80%입니다. 그죠? 그럼 이번에 금년에 몇 개 나갔죠? 선물이. 몇 개 나갔죠? 6,500개 나갔습니다. 그럼 6,500개가 나갔다. 그죠? 그 6,500개 빼고 나면은 몇 개죠? 예? 빼고 나면 9,500개. 앞으로 나갈 거잖아. 그죠? 추가 나갈 거. 예. 16,000개가 총 예상되는 건데, 6,500개가 금년에 6,000개 나갔으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몇 개? 9,500개다. 그죠? 요거. 한 개 얼마짜리죠? 예, 300원짜리. 그럼 돈으로 얼마고 이 말입니다. 9,500개 곱하기 300 하면 되죠, 그죠? 요거, 예, 9,500 곱하기 300이다. 얼마죠? 285만원. 요게 경품 충당 부채. 예, 끝났습니다. 그죠? 요렇게. 자, 우리 지금 방금 했는 거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딴 거 아니고, 그죠? 이거 했다, 그죠? 확정 부채, 충당 부채, 우발 부채로 구분해서, 이거는 당연히 부채고, 이것도 부채, 요거는 주석. 그죠? 이것도 부채, 요것도 부채, 요거는 주석이다. 요거 부채인데 요 금액은 추정해야 되는데 추정할 수 없더라. 그럼 뭐라고? 주석에 밑에다가 메모해 놓으세요. 주석으로 표시한다. 그죠? 메모하고. 요거는 우발 부채는 아예 본문에 직전으로 요거는 뭐라죠? 처음부터 주석이죠. 요거는 주석인데 발생 가능성이 50%가 초과되면 뭐라 한다? 충당 부채. 여기다가 표시하세요. 이 말입니다. 부채로. 이거는 부채가 아니다, 그죠? 아닌데, 발생 가능성이 50% 넘거들랑, 요게 부채로 적어라, 이 말이야, 부채. 요게 적는 건 부채잖아, 그죠? 부채. 요것도 부채, 요것도 부채인데, 요 금액을 최선의 추정치. 알 수 없으면 밑에 니라프라, 주석으로 하고. 우발부채는 아예 주석인데, 여기 표기만 해놔라. 그 이게 50% 넘거들랑 부채로 여기 적어줘라, 이겁니다. 발생 가능성 50% 넘으면은. 예. 그런데 우발자산은 뭐라 그랬죠? 예? 생략. 하지 마라.
아예 표시도 하지 마라, 그죠? 그런데 발생한 지 55초가 되면 뭐하고? 주소. 확정되면 뭐죠? 자사. 이런 거 몇 번 읽으면 되죠, 그죠? 예. 여기서 문제가 한 4대째 번 나왔습니다. 예. 한 5번 정도 나왔죠, 그죠? 요거는 계산 문제. A에서, 아, 요거. 예상, 지출, 잔액. 그죠? 요건 좀. 알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확정부채, 충당부채, 우호부채 알아봤는데, 요거 끝났습니다. 그죠? 끝나고 나면 하나, 요거 하나. 요거 사채, 요거만 알아보면은 부채가 끝나버립니다. 부채. 부채는 간단하잖아. 그죠? 부채 내용은 지금 방금 했던 거 요거 확정부채, 충당부채, 우월부채 끝났잖아. 그죠? 그 다음 요거 하면은 끝입니다. 요 계정들은 우리 앞에서 한번 봤던 거, 요거는 계정에 쓰이면 알면 되는 거고, 요거 하나만 더 정리하면 부채가 끝나버립니다. 자산은 좀 많았잖아, 그죠? 그럼 부채는 간단하잖아, 그죠? 자산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도 공부해왔지만은, 부채는 여기 다 합니다. 요거 하나만 더 하면 되죠, 그죠? 예.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더 추가할 거는, 요것도 마찬가지, 그죠? 경품 충당 부채도 여기 AS처럼 여기 붕괴 한번 해볼게요. 요거 똑같습니다. 요 붕괴 한번 하고 갈게요. 보세요. 요 AS 요거는 이제 선물입니다. 그죠? 요걸 우리가 예상을 하면은 요거는 경품비라 이랍니다. 경품비 100원 하고 경품 충당 부채 100원 경품비 100원 충당 부채 100원 돈이 나갔다. 그죠? 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요게 나갔으니까 마찬가지 요거 똑같다. 그죠? 차변이 뭐하죠? 충당부채 70원. 이건 돈이 나간 게 아니고 경품이 나갔죠. 그죠? 선물, 경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경품 70원. 이런 식으로 붕괴. 요건 AS 비용 현금이 나갔고 요거는 선물이 나갔으니까 경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요래 붕괴를 해줍니다. 예. 붕괴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요래 해서 장부에 기장을 하는데 우리는 요거 알면 된다. 그죠? 계산 문제. 예. 요게 이제 우리 충당부채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책을 잠깐 한번 보세요. 그거 조금만 정리하고 이제 사체할 겁니다. 예. 책을 한번 보세요. 293쪽. 293페이지, 그 조금 보충할 거 말씀드릴게요. 그 아래 보면은 충당부채가 나온다, 그죠? 충당부채의 의의 나와 있고, 거기에 보면은 네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네 번째 보면은 충당부채의 종류들이 나오네, 그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품보정 충당부채, 경품충당부채, 확정급여 채무, 복구충당부채, 구조조정 충당부채, 반품 충당 부채 여러 가지 있다, 그죠? 예, 그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할 건 요거 두 개만, 그죠? 제품 보정 충당 부채와 경품 충당 부채 두 가지다. 아시고 아래 박스 보세요. 1번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재무 상태별 현재 최선의 추정치다. 그죠? 최선의 추정치. 항상 요겁니다. 최선의 추정치로 나타내고 요 최선의 추정치가 범위로 주어지더라. 최저 1억에서 최고 5억이다. 이렇게 범위로 주어질 때는, 거기 보세요. 뭘 하자 그랬죠? 최소치. 요걸 해라. 그죠? 최소치. 다음, 2번. 충당부채의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명목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우리 항상 뭘 해야 된다? 현재가치. 현재 가치로 평가하고 넘겨보세요. 거기 보면은 5번 보세요. 5번. 충당부채는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잔액을 검토하고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알았죠? 조정하고. 다음 6번 내려가서 매 보고 기간 말마다 결산 때마다 이 말입니다. 잔액을 검토하고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최초 인식과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할 수 있다. 아래 그 주의하는 게 있죠. 현재 의무라 그랬습니다. 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할 의무다, 그죠? 요걸 부채라 이랍니다. 갚아야 할 의무인데 이 의무에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 그죠? 법상 의무. 우리 이거는 이제 강제를 해야 되죠, 그죠? 법상 의무도 있고 의무로 간주하는 의제 의무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요 의무라 하는 거는 법적 의무도 있고 의무로 간주하는 의제 의무, 약속 같은 거 이런 게 의제 의무에 들어갑니다. 둘 다 포함한다. 알겠죠? 법적 의무와 의제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거기 화살표 한번 보세요. 미래 우리가 하는 건 전부 현재 의무입니다. 그죠? 우리가 오늘 현재 12월 31일에 현재 요게 부채인데 오늘 현재 부채입니다. 그죠? 과거 의무라든가 뭐 미래 의무 이런 거 이런 거는 장부 계산 안 합니다. 알겠죠? 미래 의무 이런 거를 장부 계산 안 한다. 그게 바로 화살표에 나와 있습니다.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 이런 거는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또 미래 예상되는 처분 이익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시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은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또 예상되는 처분 이익도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고려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단 제일 위에 올라가 보세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미래 사건은 우리가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지만은 4번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아시겠죠? 다시 미래 사건은 충당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지만은 제일 위에 다시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충당 부채로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외다, 그죠? 예, 아래 내려갑니다. 우발부채. 자, 우발부채 하면은 우발부채 요겁니다, 그죠? 우발부채는 원칙은 뭘 한다 그랬죠? 추석. 우발부채는 추석이다. 단 요것만 하세요. 우발부채는 추석이 원칙인데 발생 가능성이 50% 초과하면 뭘 한다? 충당부채. 알았죠? 요거 우발부채는 추석. 50% 초과는 뭐 충당부채. 알았죠? 예, 그건 딱 아시고 오른쪽 보세요. 기본문제 1번. 다음 재무제표에 충당부채로 표시할 금액 얼마고 기억 한번 보세요. 2014년 중에 판매한 제품에 대한 보증수리비용이 120만원 예상된다. 이거는 향후 3년간 발생한다. 그죠? 이게 바로 AS비용 120만원 제품보증 충당부채 120만원 인식이 되고 니언 낙동회사의 은행 차입 500만원에 대해 내가 지급 보증을 해줬습니다. 예, 채무 보증을 썼다, 그죠?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부도수리 나돌고 있다.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랬죠? 부도가 난다면은 한양, 우리 회사가 한양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걸 뭐라 하죠? 우리는 채무 보증 충당 부채 500만원. 장부에 기록해놔야 되죠, 그죠? 기껏. 결산일 현재 제품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변호사에 따르면 한양 우리 회사입니다. 우리가 패소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면 이것도 부채잖아. 그죠? 부채. 부채를 인식한다. 장부에 기록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최저 300에서 최고 4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 뭐라 한다 그랬죠? 최소치 300만 원. 그죠? 최소치 300만 원. 그다음 마지막에 컴퓨터 모니터 3000대를 팔았는데 과거 경험에 의하면 5%가 불량이 나타났다. 그 대당 만 원의 수선비가 발생된다면 여기 AS 비용이잖아. 그죠? 결국은 AS 비용인데 3000대에 5%라면 150대죠. 그 150대 대당 만 원이라면 얼마가 되죠? 150만 원. 여기 바로 뭐가 되죠?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이렇게 예, 그래서 그 금액을 합산하면 되겠죠. 그죠? 예, 이상 요래해서 제품보증 충당부채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럼 자 요번에 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요거 표기 방법 요거 이해했고 그죠? 확정부채는 부채다. 충당부채는 부채. 우발부채는 주석. 50% 초과하면 충당부채. 알겠죠? 그리고 요거 AS와 선물 요거 예제 문제 요렇게 풀어보던 거죠. 요거 우리가 문제는 많이 풀수록 좋지만 일단 기본 문제 있잖아, 그죠? 요 기본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은 다른 문제는 숫자만 밖에 나옵니다. 숫자.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한두 문제를 정확히 해서 자꾸 반복하세요. 아, AS 문제 아까 우리 책 봤잖아, 그죠? 예제 문제 그거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 문제를 자꾸 반복해서 하고 요거 이제 끝났습니다. 요거 끝나고 나면 딱 하나 요거 사채. 잠깐 쉬었다 합시다.